팀장님이 퀸즐랜드 투자자이면서 전문가시잖아요. 오늘 추천해 주실 지역 어디인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지역은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중간에 위치한 로간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32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로간은 중심적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젊은 인력 확보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못보웨이 확장뿐만 아니라 살스버리 보더서틀 사이에 트레인 연결까지 확장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팀장님,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안 물어볼 수 없는데, 2022년에 이제 로간 지역에 실제 구매하신 팀장님 사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제가 2022년 영상에도 저희 집 이제 막 짓고 있다고 보여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집이 작년 2월 정도에 완공이 돼서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할 일이 있어서 해봤더니 약25% 정도 네, 많이 상승을 올랐네요.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테넌트들도 만족해하고 있고, 이번 출장에서 제가 봤듯이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주위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 집을 짓고 있는 약간 어수선한 듯한 네. 이런 신도시, 느낌이었잖아요. 그쵸. 신도시 근데 이번에 같고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이제는 완벽하게 정말 새해 이렇게 굉장히 거리도 정돈이 되어 있고 집들도 다 정돈되어 있어서 너무 이제 놀래요. 아, 정말 로가는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인 만큼 정말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네. 정도로 너무 또 이렇게 많이 변화되어 있고. 네, 안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계약하신 고객님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퀸즐랜드를 가보시고 이번에도 계약 때문에 다녀오셨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쵸.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약을 자신 있게 또 진행하신 고객님이 계십니다. 팀장님, 그러면 구매하신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022년에 그쵸. 왜 퀸즐랜드 이제 로간 지역을 구매하게 되셨는지 좀 이유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투자용 주택은 사실 거주용 주택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투자를 할때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지역의 발전성. 그 요인을 보는 건데요. 이게 집의 모양, 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나. 처음에 제가 이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이 확정되고 나서 더더욱 브리즈번 자체, 퀸즐랜드 자체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확정되므로 가속화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로간 지역은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 지리적으로도 아, 너무 좋겠다. 발전 가능성이 너무 있구나. 그 외에 뭐 헬스케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게다가 철도. 아무래도 교통 인프라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발전 가능성을 이제 보고 제가 이제 진입을 한 거고, 실제 지금 너무 만족하고, 아,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때 이제 같은 기간에 또 구매하신 피 고객님 이야기를 맞아요.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좀그 얘기도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때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제 이제 친한 고객님께서 본인도 이제 구매를 하고 싶다고 거의 뭐 하셔서, 믿고 투자를 그쵸, 이제 하신 네, 하셨는데, 경우죠. 그분 같은 경우는 초베드 플러스 투베드인 듀얼키를 구매를 하셨어요. 네, 지난 영상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더블 인컴에서 그쵸. 듀얼키 매물에 대해서 영상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60만 불 중반 정도의 네. 금액에 구입을 하셨는데,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인컴이 요즘 이제 아시겠지만, 렌트비가 렌탈 인컴. 네. 너무나도 비싸서, 주에 1000불 이상? 네. 지금 렌탈 인컴으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네.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캐시플로우가 꼬일 일이 없으니까, 지금 이자율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너무 만족하시면서, 늘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네. 가격 상승도 예. 굉장히 많이 맞아요.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런 거볼 때, 아, 정말 제가 부동산 업계에 있으면서 네. 굉장히 이렇게 조금 뭐랄까, 자부심? 프라우드.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에서 이제 출장 갔다 오면서 단독으로 또 네. 로간 지역을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팀장님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리적 중심적인 위치와 30세라는 젊은 도시, 30세라는 인구들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 로간 지역에 저희가 4베드 2바스 2카 매물을 70만 불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 고객님이 구매를 하셨던 듀얼키 그리고 신개념 주택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로간 지역 팀장님이 2년 전에 구매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과연 지금 로간 지역 퀸즐랜드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걱정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투자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이 보통 투자를 할 때 어떤 지역이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면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가끔 또 우려를 하세요. 지금 뭐 너무 꼭지 아니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과연 들어가도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투자라는 게 1, 2년을 보고 저희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로간 지역이 이렇게 조그만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그 옆 동네 개발도 이번에 영상 보시듯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들어간다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 이상을 브리즈번 올림픽이 끝난 이후로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투자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 4대 은행에서 퀸즐랜드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승을 10%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4년 4월에 1.1%, 한 달 동안만 1.1%의 상승을 보이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0년 전 2014년도에 썼던 부동산 칼럼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칼럼을 참조하면 그 당시 그 브리즈번 부동산 평균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선생님? 10년 전이면 그래도 한 40만 불 후반? 네. 50만 불은 하지 않았을까요? 네. 네. 평균 주택 가격이 45만 3,902불 정도였어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맞아. 그때만 하더라도 과연 시드니가 아닌 다른 주에 투자가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셨던 고객님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브리즈번 중간 부동산 가치가 2024년 현재 거의 8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다양한 구매층에게 매력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브리즈번이 더욱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모든 건물들을 살펴보면 7석급 호텔,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엔터테인먼트 센터, 그리고 인프라 개발까지 한눈에 성장하는 도시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2032년 올림픽 호재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퀸즐랜드 부동산 투자에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 전문가들이 고객님들께 맞는 매물로 직접 발로 뛴 현장 경험으로 생생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